아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손들 계속 눌러트노. 와, 이빨 봐라, 이빨. 자료를 잘 눕자. 뭐지? 됐어. 자, 혹돔입니다, 혹돔. 혹돔. 한 2km, 3km 나가겠는데. 일단 스멜을 시키고. 나무 간생 모사. 아이고. 어디지? 오늘도 나무 간생 모사다. 피가 빠지게 좀 주겠습니다. 아유. 뭐 이건 아시겠죠? 아유, 아시는 물로 많이 마시시더라. 제가 본다. 광어. 혹돔. 혹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지방이 들었겠죠.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맞으면. 이거 말랑말랑해. 자두처럼.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모둠에 손님만 있네요. 특정 어종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모둠에 손님이 있기 때문에, 혹돔하고, 그리고 광어, 그리고 주다이. 이제 제가 전에 고다이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30년, 40년 전에 손바닥만한 참돔 지어를 이렇게 어민들이 낚아오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걸 하시는데 그때 잔잔한 그 참돔을 뭐 상사리라고도 부르죠. 낚시꾼들 상사리. 그 고다이라 불렀습니다. 이 진이 산시고 다섯치가 되는 돔, 고다이. 근데 그래가 그보다 좀 더 큰 걸 주다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열치, 한 30cm가량의 참돔을 주다이라고 불렀어요. 30cm 정도 되면 보통 돔이 한 700g, 800g, 600g, 700g, 800g 그 정도 나가요.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까? 자. 응? 응? 내연이 들어오는데. 언제? 그래. 주다이. 수국보로 오신데? 자, 보시면 제 한 뼘이 한 20cm는 되겠죠? 성인 한 뼘이 20cm 되니까 이 정도 되면 한 30cm 됩니다. 맞죠? 이 도마 길이가 40cm니까 폭이 보시면 뭐 요 정도 남죠? 30cm 좀 더 되죠? 30한 1, 2cm. 요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돔 바로 밑에 주다이라고 불렀어요. 주다이. 요 무게를 한번 따라보면. 한 700g 정도 됩니다. 보통 요 정도 사이를 이제 한 마리에 1kg가 넘어가야 돔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한 마리 1kg 넘어가야 저 한 마리 가지고 내 한 접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kg 밑에 되는 건 아예 한 접시를 만들기 힘들지. 그리고 마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육질도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사이즈를 좀 못하고. 근데 요거를 주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하고 광어하고 그 다음에 혹돔 요렇게 해서 모둠의 구성을 할 거예요. 자, 혹돔 한번 잡아 봅시다. 무게를 한번 따라 볼까요? 아이고, 무게가 애분 나가겠다.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3.3kg나 나가네. 팔이 억수로 찌다. 어제 그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그 저녁에 뭐 바짝 쓰는 이유로 참돔도 좀 남았고 망어도 좀 남았거든요. 고기가 큰 게 돼서 모둠액 같은 거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루 지난 거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화로회 전문이니까 그거는 이제 물회나 해돋밥 같은 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고기가 커서 물회나 해돋밥 판매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해돋밥에도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물회나 해돋밥으로 판매하고 또 오늘 거는 또 오늘 잡아서 판매하고 뛰는 거 파리야. 알이 들었구나. 아이고, 알. 영상에 넣지 않겠습니다. 아직 7월달도 안 됐는데 이리 뜯어가지고 와 날씨가 너무 무덥다. 이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와. 이 물리면 끝장나겠죠? 좀 뭔가 그로테스크 하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네? 내가 버릴까, 그냥? 설마. 뭔가 좀 섬뜩하다, 섬뜩해. 어? 이거 이빨 봐봐. 좀 징그럽지 않나? 어? 와, 좀 뭔가 슬슬하면서 징그럽다, 이거.
부정 교합이 좋다. 이 땅으로 봐. 아, 맞네. 합죽이네. 밑에 이빨이 앞으로 들어가. 그렇지. 깨그라고 가네. 어?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진짜인데. 저희 아내는 제 유튜브를 안 봅니다. 주둥이는 좀 잘라낼게요. 영상에 들어가도 좀 불편할 수가 있겠다. 이빨 있는 부분만. 와, 살찌다 진짜. 와. 나는 카라멜 프라푸치노. 난 땅콩 카라멜. 입이 흑이다. 여기 나오면 욕을 해. 왜 여기 나오는데 욕을 못하니? 비방하네, 비방. 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욕하면. 어? 그 감당 네가 해야지, 나가야 돼. 내가 감당하면 당신상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와, 살 좋다. 말돌리마. 아, 어떻게 알았지? 빠인데, 빠. 와, 살 근데 진짜 좋다. 이 고기가 엄청 두껍다, 이거. 와, 이봐라. 고기 두께가 10cm가 넘는다. 당신 배를 보소. 그거지, 써묻다. 두 번 써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써먹는다. 편의점 가서 말로 커피를 사오고 있는데 커피 그냥 담으면 되지. 아, 바리스타. 어. 하나. 할걸. 바리스타 사러 갈 때 그냥 바리 커피를 타. 그거 어디 아니야. 하지마. 야, 하지마라고. 쉴 때 없이 뭐 그 커피를 사러 가노? 돈 내기라. 돈 내기 가지고 소주 사먹자. 소주 혼자 먹을 수 있다. 볼 생각도 있다. 가고 사오나, 두 개만. 갑자기 약한 모습이다. 와, 살봐라, 와. 전화해봐야지. 살 진짜 좋은데. 아니야, 또. 어? 언니야, 11시 반에 물에 5개. 왔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바깥으로 많이 놀러 다닌다. 우리도 놀러 가시면 좋겠다. 누가 커피 하나 사줄 사람 있나? 비늘로 갔다가 이리 치는데도 비늘이 나온다. 복도. 누가 커피 하나 사줄 사람 있나? 현준이 시켜, 현준이. 어, 얼마나 걸리겠나? 얼마나 걸리겠나? 어,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이야기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들 시비 보고 바로 안 내려온다, 이거. 바로 조지야지. 와, 이거 미끄러워. 그래야 되는 기가. 응. 아씨. 안 되겠네. 싶어 그런데 싸갔어,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해, 밥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키면 바꾸라고. 이라고. 뭐? 바꾸. 엔진을 지금. 지금 빨리 잡아라. 아니, 빨리 나 그 뜻으로 깨러 간다. 빨리 가. 말만 그래 하니까 시비 본다, 이거. 나거든 가서 바로 깨빗다. 어, 왜 나한테 자꾸 태그로 굴어? 와, 근데 고기 엄청 기름지다. 나 감자탕으로 근데 안 될 것 같더라. 오늘 감자탕으로 갑니까? 엄마 아까 물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무슨 얘기해. 나 혼자 갈 거다. 왜? 네. 오늘 감자탕 맛있겠는데? 조마루 갈 거다. 조마루 좀 어감이 좀 이상하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런.
뭐가 이상하다? 몰라. 근데 이마루, 체마루, 뭐 박마루 다 있는데 왜 조마루까? 소식으로. 웃기지? 아 근데 진짜 길어지네. 여보, 네. 해담에 통 한 개만 주세요. 네. 말해 다니. 맞은 아이가. 오둠의 소소님이십니까? 네. 영상이 마무리가 안 된다. 혹돔. 혹돔 잡는 거 보여드렸는데, 모둠의 소자. 그리고 또 다른 모둠에 계속 넣어드렸죠. 한 개 맛만 보고 마무리를 영상 해야 돼요. 옆에 기름지네. 옷을 기름지라. 이게 뭘 사라고 마셨나? 약간 능수를 사라고 좀 비슷한 것 같고. 기름지긴 기름진데 깔끔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돔이 낫겠고, 기름진 걸 원하시는 분들은 복돔이 낫겠고. 무슨 기름집니다. 진짜로 기름져. 제 입에는 참돔이나 방울처럼 이렇게 담백하고 깔끔한 생선이 맞는 거야. 맛은 있어요. 맛은 있다. 자, 그렇게 돼 이제
우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말하겠다.